유아나 씨라고 했던가요? 당신들을 지휘하는 여자 말이에요. 나는 지금 그분의 지시에 따라 초음파 교란 장치를 만드는 중이에요. 나중에 테러법한테 협력했다고 책임을 추궁당할지도 모르지만. 그래도 일단은 살아남는 게 먼저잖아요.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.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유아나 씨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. 내가 아주 협력적이라는 식으로 뭐 그렇게 말해요. 아 저 그건 그렇고 말인데요. 어쩐지 당신 얼굴을 어디에선가 많이 본 것 같아서 벌처스 쪽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는데 혹시 당신 차원전과 내통한 혐의로 수배가 된 늑대계 팀의 대원 아닌가요? 차원종과 내통.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. 정확히는 내통이 아니라 데이트를 한 거지만. 그래서요, 이 길로 저를 신고하실 건가요? 아 아니에요, 그런 게 아니라 저 실은 지금의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은밀히 내린 지령이 하나 있어요. 현장에서 영업하는 중에 늑대계 팀을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들에게 협력하라고 말이에요. 아 물론 유니온이나 정부에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셨었고요. 그렇게 해준다면 유니온 이건 현상금보다 더 큰 액수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하셨죠. 저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기에 사인을 해주실 순 없나요? 아니, 늑대계 팀을 만났지만 신고를 안 했다는 내용의 증명서인데 늑대계 팀 대원의 직필 서명이 있어야 사장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. 김가면 씨의 호의로군요. 역시 가면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니까요. 여기에 사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? 그럼... 왜 용지에 입맞춤을 하는 건가요? 이게 제 사인이거든요. 원하신다면 당신 얼굴에도 사인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. 아, 그러지 마세요. 미숙이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. 농담이었어요. 걱정 마세요. 전 다른 건 다 훔쳐도 임자 있는 남자만큼은 안 건드리니까. 아, 그거 다행이군요. 한 번만 더 유혹을 당했더라면 나도 내가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안 가. 아, 지금 한 말은 잊어주세요. 아,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요. 도와준 김에 조금만 더 날 도와줬으면 해요. 초음파 교란 장치를 만드는데 참고로 할 차원종 자네가 좀 필요하거든요. 현장에 나가서 공생수의 기관 몇 개 좀 가져와 주세요. 그게 있어야 놈들의 파장에 맞춰서 초음파를 교란시킬 수 있으니까요.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좀 잘 봐주세요. 나는 일개 사원이에요. 인질의 가치는 없다고요.